한별이 그때 왜 갑자기 갔어? 동생이 어린이 집에서. 얼른 데리러 가야 되는 거였어? 짠. 한별아, 이 친구 이름 좀 얘기해 주세요. 제이다. 제이는 아무래도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이게 제이인 것 같고. 얘는 누굴까? 그렇지, 얘는 뭐다? 쥐야, 그치? 지. 요렇게도 생겼어요. 네. 그럼 얘는 뭘까? 그치? 피. P. 그럼 얘는 뭘까? S. S. 이 친구는? F. 이 친구가 F에요, F. 이렇게 생겼어요. F. F. 공책 있지? 에쿠야, 자, 뭐가 있다. 봤어. F. 이렇게 쓰면 돼. 그렇지. 이 친구 한번 더, 아, 두번더 써보자. 소리 내면서 F. F. 그렇지. 이 친구가 F였어요. 그다음 이 친구는, 그렇지, J지, J. J. 얘는, O. 얘는 Z. Z. 얘는 이 친구의 이름은 E예요. E. E 세번 써볼까요? 소리 내면서 E. E. 오케이. 예. 일단 원래는 소문자 쓰는 게 원칙인데 일단 써보세요. E. 오케이. 그다음 얘는 뭘까? 와우. M. Good. M. 이제 별표 사라져라. 그다음 X. X. 얘는 잘 모르겠어요. 얘는 D야, D. D. 자, 선생님 쓰는 거 보고. D는 동그라미 꼬리. 그렇지. 소리 내면서 D. D. 그렇지. D. A처럼 됐다, 마지막에. 이거는 A, 얘는 D. 그렇지, 꼬리 위에 위로 더 올려줘야 돼. D. 네줄 공책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중심선이고 D는 요렇게 써줘야 돼요. 색깔을 다르게 할까? D는 요렇게 써줘야 돼요. 대문자 D는 요렇게 쓰고요. 오케이, D입니다. D. 오케이, N. 어이쿠야, N은 요렇게 생겼는 것 같은데. N이 아니고 얘는 H예요, H. H. 그러니까 H 하고 N, H 세번 쓰고 N도 세번 쓰자. 먼저 H부터 H. 소리 내면서 항상. 자, N처럼 쓰고 있어, 지금. 자. H는, 자, 네줄공책이 또 있으면, 네줄공책이 하나, 둘, 셋, 네개 있고, 여기가 중심선이고, 그 다음에 H는 이렇게 쓰고, N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줄공책이 있어야 되겠다, 오늘. 그건 N이야. 지금 쓰는 거 H인지 N인지 생각하고. H부터 먼저 세 번. 자, 지금 이걸 더 길게 해줘야 돼. 한반 정도 돼야 돼, 이게. H. 그렇지, H. 두번 더, H. H. 네, 그것도 N처럼 보이는데, 이게 더 위로 올라가야 돼, 더 위로.
얘를 작게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그렇지. H 소리 내면서 H H 그 다음에 N은 N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H처럼 보인다. N 자 얘를 약간 꼭 동그랗게 만들어봐. 조금 꼭 동그랗게 해서 N 그렇지. 얘가 N N N 그렇지. 그 다음에 H H H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렇지. 요렇게 생긴 애도 있어. 둘 다 A예요. A 뭐 또 이렇게 생긴 애도 있어. A는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이것도 A, 이것도 A, 이것도 A. 다 A예요. 마음에 드는 게 어느 거야? 1번, 2번, 3번 중에 2번이 제일 마음에 들어? 오케이. 2번으로 계속 써요. 근데 요거로 쓸 때는 얘로 쓸 때는 D하고 헷갈리지 않게 조심해야 돼. 또 내주공책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기준선 위에 두 개 밑에 한 칸 이렇게 있으면 얘는 A는 이렇게 쓰고 D는 이렇게 써야 돼요. 그 다음 P는 이렇게 쓰고요. 그러니까 한결이는 이런 거 학교에서 배웠지. 이렇게 쓰는 거 안 배웠어? 고민되고 있어 또? A A였고요. 다음 글자 보겠습니다. 얘는 뭘까요? 잘 기억이 안 나요. 모르는 글자 아직 많네요. 얘는 R R 얘는 R이에요. R 소리 내면서 세 번 써보세요. R R R 그렇지. R N하고 비슷해지면 안 돼. 거기 더 내리면 N이 돼버리는 거야. 얘는 R 얘는 N 얘는 H 아, 자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아직 알파벳은 좀 더 익혀야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한별이 이거 한번 해보자. 공부했나? 선생님 쪽지 받고 공부했어? 공부 안 했네? 선생님이 쪽지 보낸다 했죠 수업하고 가면. 그치? 한별이 폰 열어봐. 클래스 카드 열어봐요. 그래서 수업 마치고 집에 가서 저녁 먹기 전이나 저녁 먹고 나서 클래스 카드를 열고 알파벳 핀반 말고 뒤로 들어가보자. 문중 A 들어가서 쪽지 선생님이 이거 공부하라고 했죠. 근데 그러면 요거를 공부해야 되는 건데 몰랐지. 선생님이 쪽지 아직 한별이 쪽지 받고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모르겠지. 알겠어요. 자 어쨌든 이건 책으로 공부한 거니까. 예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예. 오케이. 자 알파벳부터 불러주자. 티야 티. 이 친구는 티. 티도 세 번 써보자. 티 그렇지. 어우 글씨 예쁘다. 써봐 티. 이 친구는 티예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G O A T G O A T는 goat 이런 소리 나요. goat 왜 goat가 되냐면 G는 소리 두 개를 갖고 있는데 한결아 G는 뭐 같다 그랬지? 그쵸. G는 그 G 소리를 갖고 있어. G는 그지 같아. 알겠어요? 여기서는 그가 됐어요. G가. 그 다음에 OA는 원래 따로따로 내는 소리가 있긴 한데 둘이 합치면 O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겼네. 그래서 OA가 O가 됐어요. 여기까지 소리가 go, g, o,
go. T는 무슨 소리 낼것 같아? T는. 그렇지, T는 트 소리 내는 거야. 그러니까 다 합치니까 뭐가 됐다? goat가 되는 거예요. goa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알파벳 불러주자. M. N이 아니야. N은 요렇게 생겼고, M은 요렇게 생겼어요. 예, GUM. 뭐라고요? 그렇죠, GUM. G는 뭐가 떠있지? 그렇죠, G는 그, G 같은데, 여기서는 그. 그 다음, U가 가진 소리 세 가지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요. U는 내 이름을 불러줘. U. 대표 소리. 우. 힘 빠졌어. 그래서 U는 뭐? 유, 우, 소리를 내는 거고, 여기서는 힘 빠졌어. 그 다음에 얘 글자 M이지, M. M은 무슨 소리 갖고 있냐면, 미음 소리 갖고 있어. 그럼 합치면 뭐가 됐지? gum. 그렇지, 얘가 gum이야, gum. Gum. 오케이, 형별이 껌 씹는 거 좋아해? 그냥 그래? gum. 얘가 껌이야. Gum. gum. 조금? 그 다음에 알파벳 불러주자. 아이 엔 에스 쓸수 있는 거다 썼으면 돼. 이 오, 헛돌이가 쓰네 그냥. 몰랐던 거. 이 오, 이 알아서 공부하네. 다음 C O I N S E C T 뭐라고요? 자, 얘는 어떤 소리가 나느냐? 아이가 내는 소리 세 가지가 있어. 아이는 내 이름을 불러줘. I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그래서 아이는 뭐가 된다? 아이는 아이이어. 그래서 여기 아이는 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글자 이름이 N이지. 그러면 무슨 소리 갖고 있을까? 느, 니은 소리 갖고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글자 이름이 S지. 그러면 얘는 무슨 소리 갖고 있냐면 S 소리 갖고 있어. 그 다음 얘는 글자 이름이 E지. 그러면 E가 갖고 있는 소리 세 가지. 내 이름을 불러줘. E 대표 소리 에힘 빠졌어. 그래서 뭐 E는 뭐 E는 뭐 E 에어 I는 I E 어 여기에서 E는 대표 소리 됐어. 대표 소리 에오 그다음 C는 C는 스크 스나 크가 돼. 여기서는 크 됐어. 그 다음에 T는 무슨 소리 갖고 있지? T 소리 갖고 있어. 그러면 이언 얘가 인 되는 거야. 인. 그 다음에 얘가 sec 되는 거야. sec. 그 다음에 T. 그래서 합치니까 뭐가 됐다? insect. 그래서 곤충이야 이게. Insect. 사실 쓸수 있는 거 사실 다 쓰면 되는데 계속 붙들고 있는다고 떠오르는 거 아니잖아. Insect. 인색.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벳 불러주자. E. 또 쓴다, 또 쓴다. E. 한별이가 알아서 열심히 하네. 자, 그래서 G는 뭐 같은데? 그, G 같은데 또, 그, 됐고. 자,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살펴보겠어요.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 소리. 에. 대표 소리 하나 더 있어. 그래서 첫 번째 대표 소리는 에. 두 번째 대표 소리는 아. 힘 빠졌어. 그래서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는 A, 에, 아, 어. A, 에, 아, 어. A는 뭐? E는 세 가지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E, 에, 어. E는 뭐? E, 에, 어. 좋아. 자, 근데 끝에 오는 E는 좀 이상한 녀석이야. 끝에 E는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면 할 일이 없고 심심하지.
심심해서 얘가 건너집에 놀러 가서, 야, 네 이름 뭔데? 이렇게 물어봐. 얘 뭐? 그럼 얘 이름 뭐니까? A니까, 이 A는 원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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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는 네 가지 소리가 붙지만, 이 E가 이름 물어보는 바람에 A가 무슨 소리 낸다? A 소리 낸 거야. 요거.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뭐가 됐죠? 게이. 게이. 여기에 이거는 있으나 없으나 다 E니까 안 쓰는 거지. 여기까지 무슨 소리 했다? 게이. 그 다음에 T는 무슨 소리 내니까? T는 T가 아니고 T 합치니까 gate.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요? 오케이. 자, 그리고 선생님이 한별이 알파벳 쓰기를 한번 더 했으면 좋겠다. 해도 되겠어? 싫어. 아, 우리 싫은데. 하지 마, 아까 그러면. 한별이 알파벳 빨리 안뗄 거야. R하고 M하고 N하고 E하고 F하고 J하고 G하고 구분해야 될것 같은데. B하고 D하고 이런 것도. 수요일 날 줄까? 오케이? 아니면 오늘 주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해볼래? 싫어. 오늘 받기 싫어. 오늘 받기 싫은 날이야. 어때? 이제 한별이 초등학생이니까 알파벳도 얼른 떼야 될것 같은데, 선생님 제가. 수요일 날 줘? 수요일 날, 그러면 받아간다 했다. 수요일 날또 기분 안 좋다고 또안 받아가면 안 돼. 알겠죠? 오케이. 가서 패드 하세요. 수고했습니다.